안녕하세요. 코보TV 개건 MC 삼성화재의 MC 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배구 선수는 병뚜껑 챌린지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삼성화재 선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어불은 병뚜껑 챌린지가 뭔지 아시나요? 그거 SNS 요즘 유행하는 거. 맞습니다. 병뚜껑 챌린지는 뒤돌려차기를 해서 페트병의 뚜껑만 따는 미션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유행하는 거니까요. 배구 선수가 배구공으로 어떻게 해서든 병뚜껑 챌린지를 성공할 수 있을까? 박수.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선수당 5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배구 선수답게 공을 쳐서 뚜껑을 따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성공하신 선수에게는 삼성화재만을 위한 공포경 상품이 주어집니다. 간단하죠? 자신 있으시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김영진, 첫 번째 시도. 성공. 많다. 두 번째 도전자 김나훈,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도전자 김나훈, 세 번째 시도 성공. 두 번째 도전자 김나훈, 네 번째 시도 실패. 실패. 세 번째 도전자 김정윤, 첫 번째 시도 실패.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일단 세 번째 도전자 김정윤, 두 번째 시도 실패. 세 번째 시도 실패. 세 번째 도전자 김정윤, 네 번째 시도 실패. 다섯 번째 시도 실패. 실험 카메라 종료. 자, 오늘의 실험 카메라 우승자는 김영진이었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첫 시도만에 성공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서 기쁘고요. 다음엔 다음 도전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품격 상품은 보기를 드릴 텐데요. 여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1. 에어맥스 28 한정판. 2. 유기농 양배추. 3. 싱싱한 포스트잇. 4. 인체공학 베개. 5. 여름 한정판 피치 타월. 6. 1등급 예약 필통. 고르세요. 그래도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신고. 나중에 배송해 줄 거예요. 그럼 배송 원합니다. 해외 배송도 계세요. 5번, 5번 여름 한정판 비치 타월. 그냥 있는 거 주세요. 있는 거 주세요. 제일 돼요. 뭐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오, 4번도 있어요? 넥타이도 있다, 넥타이. 7번 넥타이. 갈치 넥타이 막 그런 거 아니야? 저 4번 베개 받겠습니다. 베개가 거기서 나와요? 파이프 아니야? 벽돌인데? 베개 맞아요 이거? 부럽습니다. 코보TV 실험 카메라는 계속됩니다. 코보TV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 안녕. TV 구독과 좋아요.